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18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고객 5명에게 문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문자 해가지고 고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분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인데 세일즈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세일즈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도 되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뛰었는데 한 끈도 못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이제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조언을 합니다. 매일 고객한테 이렇게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고객한테 다섯 명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래 좋은 상품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냐 하면서 매일 고객 다섯 명한테 네가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세일즈로서 성공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학관도 사실은 이제 반 마케팅이죠. 반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다는 걸 고객이 알고 여러분한테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고객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한번 온 고객을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그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우리는 고객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끔 문자를 보내준다. 당신이 이제 오늘은 이번 달에 이제 언제는 좋은 날이고 언제는 나쁜 날이라는 거 이제 이런 걸 적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준다. 받을래? 받기 싫다 그러면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대개의 고객은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불편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이제 여러분 전화번호죠. 그걸 수신 거부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띵띵 하면서 이제 문자 받기 싫으면 수신 거부하면 되니까 서로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매일 다섯 명한테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 휴대폰 번호를 여러분이 쭉 모아가지고 그 사람 사주를 한번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요번 달에는 이 사람이 요날은 좀 좋고 요날은 별로구나 하면서 그걸 문자로 적어가지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석 달에 한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1년에 한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고객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고객들을 어떻게 그걸 다 해줘 이러는데 하루에 다섯 명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면 무작위로 뽑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도 되고 가족별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뽑아가지고 다섯 명한테만 한 달에 좋은 날 나쁜 날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거 막 두드리는데 어려운 거 아니냐.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된 거.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이 키보드를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했었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먹는 음식 이런 거는 이제 100일 동안만 해봐라. 그러면 100일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걸 조절을 해서 드시게 되면 몸에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SNS 이제 마케팅이죠. 이런 거는 저는 369 석 달 동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석 달 동안은 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오지 않습니다. 근데 3, 6, 이제 6개월 동안 한번 해봐. 그러면 6개월부터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여러분들, 이거 참 반응이 좋은데 한번 계속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3, 6, 9. 9개월 동안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제 스마트폰도 사실은
인터넷이죠. 이제 이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한테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고객이 바로 반응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자꾸 하다 보면 고객이 반응이 오게 되죠. 그걸 저는 이제 369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포기 안 하고 하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6개월까지 되고 그때부터 좀 평안하면서 9개월이면 9개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는 성과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철학관 창업 노하우 18번째 매일 고객 5명한테 당신의 운세는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걸 꾸준하게 9개월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